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딱두 가지 빼고 거의 완벽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은요, 83년도에 목동 신정동 주택공급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신도시 같은 곳인데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가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5년도에서 88년도에 입주를 마친 14개 단지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상으로는 1단지부터 7단지가 있는 곳이 목동이고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 곳은 신정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곳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통틀어서 목동이라 부르고 있어요. 원래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약간 강아지 모양으로 생긴 이 구역들이 양천구인데 흔히 부를 때는 목동이다 하면 1단지부터 신시가지 아파트들만 목동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신시가지 아파트 앞단지라고 부르고요. 국회도로를 기준점으로 밑에 8단지부터 14단지를 뒷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동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치동 다음으로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요즘에 또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목동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오늘 현장에서 저와 함께 목동 임장 한번 가보실까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3개가 있어요. 2호선도 있고요, 5호선, 또 9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지나가는 5호선을 말고는 앞쪽에 9호선이 있고 뒷단지 쪽에 2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은 3개가 지나가지만 사실상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5호선이 지나가는 이 목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세권이어서 목동 단지 중에서도 대장단지로 불리는 곳이에요. 또 자가로 이용할 땐또 일방 통행 도로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사실 뱅글뱅글 돌아서 나와야 된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막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일방 통행 길이 편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나 이런 거에 뛰어난 거에 비해서는 교통이 좀 열악한데요. 앞으로 목동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이페리온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쪽 학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치동이나 이런 데처럼 한꺼번에 몰려있지 않고 앞단지 쪽으로는 파리공원 쪽에 학원가들이 몰려있고요. 또 중앙에도 있고 뒤쪽으로도 학원가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있어요. 나눠져서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대치동 다음으로 사교육 두 번째 도시이죠. 소규모 학원까지 합쳐서 한 600개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80년도에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북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이전시켰는데요. 88년, 89년 1989년도에 양정고랑 직명여고가 목동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강북의 명문학군들이 강남으로 많이 이전하고 목동에도 두 개의 학교가 왔지만 이제 강남 대비해서는 적게 왔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조금 더 뒤처지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렇지만 양천구 자체에 상위 100위권에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5개에서 6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신시가지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무려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도 학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 90% 이상인 학교가 무려 6개나 있어요. 중학교 학군이 정말 탄탄한 곳이고요. 지금도 20년도 이후에도 대치동 못지않게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의대 열풍도 많이 있어서 다시 또 목동이 또 각광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온것 같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90년도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주상복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상복합이 있는 이 상업시설 위주로 편의시설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요. 또 현대백화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부검찰청, 또 남부지방법원, SBS 방송국, CBS 방송국 등이 이제 이전에 오면서 관공서들도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곳입니다. 앞단지 쪽에는 이대 목동병원도 있어서 병원시설까지 갖춰져서 딱히 다른 곳에 나가지 않아도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목동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학군 때문에 오시는데 학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지별로 학교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매나 전세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위 한 4위 학교를 좀 보면은요. 앞쪽으로는 월촌중, 신목중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양정고, 한가람고, 강서고가 앞단지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모군중이랑 또 진명여고가 자리 잡고
잡고 있고요. 뒷단지 쪽 뒤쪽으로는 목동고, 중학교는 목일중, 공명여자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교들 말고도요, 중간중간에 있는 중학교들도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선호하는 학군은 초등학교 중에서 월촌초등학교, 모군초등학교가 인기 있는 곳인데요. 월촌초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 2단지 거주하는 경우에 배정을 받고요. 모군초 같은 경우는 7단지 중에서 1에서 15동까지 거주하는 경우에 모군초로 배정을 받습니다. 월촌이나 모군이 아닌 곳들 중에서도 서울권에서 또 상위권이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신시가지 아파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소단지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단지들에서도 학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학군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14단지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또 높게 받쳐주는 곳입니다. 재건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목동하면 또 학군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목동학군이 워낙 좋았지만 현장에서도 확인해본 결과 앞으로도 목동학군은 탄탄하게 자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7단지 같은 경우에 대장아파트라고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7단지는 2550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게다가 5호선 바로 역세권이어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백화점이랑 대형마트 같은 이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동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모군중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또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됐을 때도 입지적인 면에서는 7단지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7단지 한번 보러 갈까요? 예전에는 앞단지, 뒷단지 이렇게 나눴을 때 앞단지가 훨씬 더 가격이 높았었어요. 뒷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더 늦어서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는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첫 발을 모두 다 뛴 상태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워낙 오래된 곳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주차난도 좀 심각한 곳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전면 주차를 해달라는 플랜카드들도 많이 붙어 있어요. 목동하면은 투자성으로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데요. 단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강거리도 굉장히 넓고 쾌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신시가지 아파트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보면은 높은 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다시 허물고 재건축을 지었을 때도 일반 분양할 세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용적률이 1단지 같은 경우는 124%, 높은 곳은 13단지가 160%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100 후반대에 있거든요. 그런 곳과 비교해서는 사실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곳이고요. 그만큼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27평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호가가 18억에서 2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6억에서 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7단지 같은 경우는 역세권 또 앞에 있어서 용적률 300%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7단지 같은 경우 27평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이 무려 18평에서 20평 정도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무상 지분율이라고 해서 가진 지분에서 무상으로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그럼 27평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새 아파트 35평 아파트를 또 받게 되는 거죠. 대지 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형 평수에서 지분이 많은 곳들은 나중에 환급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30평대 하나 또 20평대 하나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목동입니다. 지금 현재 2만 6천 세대에 또 1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5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후에는 일반 분양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여기 거주하려면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를 주고 개부로 사는 거는 신시가지 아파트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21년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서 많이 거래가 못 되고 있었는데 또 올해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되어서 25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 여의도, 목동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는데요. 목동 아파트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좀 눌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목동이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안전진단을 풀어주면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속도를 내려고 했더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재건축 이슈도 있어서 좀 막혀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목동의 단점이 교통이라고 했잖아요. 교통 말고도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소음이 있습니다. 앞쪽보다 사실 이제 뒷단지 쪽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 소음이 더 많이 들려요. 이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목동 임장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딱 두 가지 빼고 정말 완벽한 도시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낡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볼 때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요. 교통 같은 경우는 목동선까지 나중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교통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딱 빼고는 정말 학군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학군이고요.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기에는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 가능하시다면 학군과 투자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재건축은 진행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단계가 진척이 된 이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목동은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 더 좋아질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 목동에서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